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 팟짱은 더 좋은 팟짱? 더 오래가는 팟짱을 만들기 위해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 사장님들 지금 전화 주세요. 문의 02733-5505. 내선 108번. 색깔 있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팟짱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 마련된 대학생들의 농성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곳에 현장에 달려온 이유는 바로 이 소녀상 옆에서 정말 밤새도록 5달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대학생들을 만나보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대 국회에서 열심히 애를 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 우리 대학생 두 분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인사 말씀부터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님이시죠? 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소녀상 철거 반대 그 대학생 행동 대표 한연지라고 하고요. 네, 전 성신여대 4학년 재학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분들 그리고 위안부,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화를 추진하는 단체들과 함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하자 청년학생 캠페인의 최혜련이라고 하고요. 그 대학생 행동에서 같이 여기서 그 4월 동안에 여기서 지내고 계속 이곳에 와서 같이 지내고 있는 네, 대학생이고 배화여자대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분을 모시고 오늘 팟짱 생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저희 팟짱이 이곳에 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학생들과 박주민 의원님의 그런 만남에서부터 오늘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누가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네. 제가 이제 그 지난주가 이제 지지난주가 됐군요. 토요일 날마다 이제 광화문에서 세월호 관련된 집회가 있습니다. 그날 이제 와서 개원을 맞이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곧 개원이 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그 공천되기 전까지는 자주 왔었어요. 3월에 예. 여기 이 3월까지는 자주 왔었었는데 못 와봐가지고 꽃을 좀 사가지고 소녀상에 왔는데 네. 그때 의외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앉아서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몇 가지 숙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숙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이 한일 위안부 협상 파기에 관련된 입장을 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전히 대학생분들이 많이 농성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한일 그 위안부 협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 그리고 소녀상 철거나 이전 문제도 해결된 게 아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알려야 되는데 안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팟캐스트 같은 걸 통해서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숙제를 좀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남윤인순 의원님과 제가 이제 개원하는 날 5월 30일 날 결의안 발의 의원들 서명을 받아서 결의안 발의를 좀 했고요. 네. 두 번째 숙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장윤선 기자님께 부탁을 드렸죠. 네. 네, 그랬더니 그 많고 많은 팟캐스트 중에서 네. 장윤선 박정의 팟짱을 선택하셨죠. 네, 그랬더니 네. 흔쾌히 해주시기로 했고 네. 이제 그 한현지 학생하고 제가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일정을 오늘로 잡게 된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우리 박주민 의원께 숙제를 주셔서 지금 숙제가 해결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워낙에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 소녀상 옆 이 자리에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연초부터 함께 하셨죠. 작년 12월 말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효된 다음에 합의된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화나셔서 그리고 걱정되셔서 많이 나오셨는데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이슈에 좀 묻혔어요. 또 선거도 있었고 해서 그런데도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이 이곳을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는지 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도 네. 이 소녀상 앞에 온 것은 그 12월 28일에 그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고 나서 여기에 처음 오게 됐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2월 말 정도에 이제 농성을 중단할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그 위안부 합의가 정말 그 폐기된 것도 아니었고 네. 아직까지 좀 일본의 그 망원들도 정말 반복되고 있었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농성을 접는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네. 3월 동안에 제가 그 붙박이 농성을 제가 결심하고 제가 휴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네. 휴학하고 여기서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여기서 3월 한 달 동안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농성을 정말로 이걸 끝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농성을 계속 이어가다가 그리고 또 그 또 혜련 씨가 또 4월 달에 예. 네. 아, 3월 그, 4월 네 이렇게 또 네 붙박이로 여기를 지키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대학생들이 네.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붙박이로 여기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시민분들께서 정말 이 자리에 와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짜 이 자리에 있으면 정말 시민분들께서 이 위안부 합의가 정말 얼마나 매국적이고 얼마나 진짜 부당한지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여론들 진짜 시민분들의 그 분노를 정말 이 자리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네, 되게 이 자리에서 있으면서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학생들은 정말 이 위안부 합의가 어떻게 잘못됐고 박근혜 정권이 이 위안부 합의 대체 뭐 하려고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할머니분들의 동의도 없이 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소녀상 보러 왔을 때 네, 설명을 다 해드려요. 지금도 네. 우리 학생들 여기 지키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와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상황인지 설명도 네, 좀 해주고 네. 큰일을 하고 있네요. 네. 아 옆을 보니까 이 저희가 이제 있는 데가 여기서 네.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네. 아니 참 스티로폼 위에 네. 뭐 매트가 좀 깔려 있는 그 정도인데 지금은 좀 좋아진 거예요. 아, 좋아진 거예요. 호텔 방이에요. 네. 호텔 방이에요. 호텔 방에 완전 옛날에는 네. 그냥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네. 비닐 깔고 그냥 시작을 했었고 점점 그 팔레트 두께를 좀 더 높이면서 네. 그냥 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정말 여기 지붕도 없고 벽도 네. 없는 상황에서 되게 여기 비를 막기 위해서 그 비닐을 여기가 쓰거든요. 그래서 비닐 되게 그냥 써요? 네, 그냥 써요. 써요. 그래서 근데 그 습기라는 거는 또 무시하지 못하는 게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습기가.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또 막기 위해서 파레트를 여기다가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런 과정 중에서 경찰하고의 그런 충돌까지도 정말 정말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또 햇빛이 또 여름 되면 굉장히 네.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 정말 도로교통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파라솔까지도 못하게 하고 네. 천막은 정말 기본이고 네. 아니 천막이나 파라솔 네. 이거 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네. 하는 거예요? 네. 경찰이요? 네. 여기 또 1대사관이라고 되게 주요 시설 앞이라고 네. 아예 아니, 못하게 그렇게 이거는 인권적으로 이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변호사님 의원이기 전에 변호사님이신데요. 예. 과거에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도 이제 그 농성을 하실 때 보면 비가 와도 비닐도 사실 못 덮게 하고 네. 햇볕이 낮에 굉장히 강할 때 파라솔 같은 거 설치 못 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그걸 이제 요구하고 싸워야 겨우 조금씩 들어주는 형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대학생분들이 뭐 대학생분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 땅을 뭐 땅 차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누군가 소녀상을 지켜야 되고 또 위안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걸 표현하고 네. 또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른들이 사실 해야 되는 일인데 대신하고 계신 건데 최소한의 어떤 인권적인 보호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안타깝습니다. 예. 아니 우리 최혜련 학생 뭐
4월에 예, 한 달 동안 여기서 북박이로 있었잖아요. 아, 마이크가 제가 말하고 이게 소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마이TV 그 팟장이 좀 열악합니다. 네. 저희가 큰 방송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도 하나씩 돌려가면서 방송을 하고 있고 카메라도 한 대인데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4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좀 어떤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일단 저는 그 이곳에서 농사를 하기 전에 네.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노동자분들이 싸우고 계신 농공장을 많이 갔었었거든요. 네, 그곳에 갔을 때는 정말 그냥 한눈에 봐도 외롭고 지쳐 보이셨어요. 물론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안 보여주시려고 오히려 더 이제 으쌰으쌰 하시면 저희에게 계속 용기를 주시고 네.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셔서 저는 그런 것만 보고 딱 이곳을 왔는데 네. 이곳은 그냥 시민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네 이거 하나하나 파레트 하나 뭐 하나 뭐 하나가 시민분들이 안 해주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 자체는 솔직히 제가 4월 동안 여기 있겠다고 그렇게 그냥 마음을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었던 거는 네. 저는 그냥 정말 몸만 오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해주시는 거예요, 시민분들이. 아니, 밥이나 이런 건 어떡해요? 네. 삼시세끼는 먹어야 될 텐데. 그 밥도 여기 바로 근처에 있는 식단의 식권을 지금 벌써 천장이 넘게, 한 개 7,000원인데요. 그 천장이 넘게 하면 이제 700인데 그 훨씬 넘었어요. 이제 거의 천... 이제 그걸 시민분들이 네네. 모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루하루가 고마운 거고 매 시간이 고마운 거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보면 이런 먹을 거라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할지 한참 보시다가 네. 뭐 그날 공기가 안 좋으면 마스크가 들어오고 그날 날이 더우면 시원한 게 많이 들어오고 추우면 두유나 아니면 뭐 꿀차 같은 게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게 느껴지니까 아 여긴 정말 사랑으로 만들어진 농성장이고 네. 그럼 그 이 사랑을 좀 더 다른 좀 더 그런 곳에 더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저는. 네. 지금도 한번 네. 둘러보시면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카메라가 혹시 비춰줄 수 있으면 한번 네. 저기도 와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소녀상 쪽에도 와 계시고 그래서 역시 끊임없이 국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이게 대학생들의 힘만으로 여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시민분들의 성원 사랑으로 할 수 있었던 거고 여기 보니까. 밤에는 추워서 뭐 그 전기장판 깔고 네, 네. 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기 이런 건 어디서 끌어와요?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예전에는 네. 여기서 그 발전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되게 그 또 성동구 그 중구 엄마들께서 네. 이쪽에 그 주유소에서 그 진짜 휘발유 같은 거를 항상 또 결제해 주셔서 그걸로 이게 또 발전기를 돌리고 그걸로 전기를 끌어다 썼거든요. 예. 그게 또 비용이 되게 여기가 또 서울에서 굉장히 비싼 그 도심에 주유소인데 기름값이 비싸.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되게 대학생들이 여기서 정말 고생하고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항상 마음에 여기 염두에 두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항상 걱정하세요.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고 이렇게 좀 더 따뜻하게 진짜 몸 안 상하게 농성하면 예.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휘발유도 또 이렇게 또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서 예. 저희가 겨울을 그렇게 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옆에 그 공사장에서 또 전기를 또 빌려주시고 계셔가지고 아, 네, 이렇게 또 전기를 또 잘 쓰고 있어요. 잘 때 춥죠? 여기 보니까 파카도 있네요. 네. 되게 저는 3월 달에 또 네. 패딩을 입는 게 되게 이상했는데 네. 되게 6월 1일이잖아요 오늘이. 근데 6월 달에도 패딩을 입고 잘 줄은 몰랐어요. 네, 너무 추워서 어제도 여기서 네 어제도 여기 자고 그래서 핫팩으로 다 무장해서 어제 좀 많아가지고 저 옆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네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에 계속 네 요새 되게 뭐 둘이 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별로 없을 땐 한두 명 정도 있을 때도 있고 많을 땐 정말 열 명 가까이도 네. 있는데 당연히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요새 또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되게 살인 사건도 많고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길거리에 이렇게 자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근데 우리가 이 농성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농성을 하는 건 정말 이 위안부 합의가 정말 폐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할머니분들의 입장 자체가 아예 정말 들어가지도 않았고 정말
이 소녀상, 이 정말로 이 위안부 역사를 정말 기억하겠다고 좀 그 시민분들의 염원이 담긴 그 소녀상을 정부가 멋대로 철거하겠다라고 일본한테 약속을 한 거고, 그리고 이걸 또 한일 정부가 이 위안부 문제 해결했으니까 앞으로 국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진정으로 진짜 위안부 할머니 분들을 위한 일인가. 근데 네, 그렇죠. 진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정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또 정말 일본은 정말 계속해서 정말 식민 지배에 대한 아무 반성도 없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또 최근에는 저 진해항에 그 우기승천기를 달고 입항한 거고. 그러니까 저게 되게 이런 걸 봤을 때 그 좀 그 식민 지배에 대한 역사에 아무 반성조차 없는 일본에게 그렇게 면죄부를 준 게 누구냐는 거죠. 박근혜 정권이 지금 일본에게 이 위안부 합의와 그리고 또 우기승천기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아, 참 우리 대표님께서 흥분하셔서 막 사이다 발언을 하셨는데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네요. 박근혜 정권은 매국적 위안부 합의 당장 폐기하라. 그런 문구가 있고요. 그 옆에는 포스트잇. 그리고 평화 나비를 상징하는 나비 모양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당장 이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는데요. 저희가 현안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 이제 정부가 이 위안부 지원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신여대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활동하겠다고 했는데 7월에 발족을 한다고 하죠. 참 정말 저는 이걸 보고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재단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 당사자들에게 얘기는 하지 않고 조율 속으로 일본하고 합의해놓고 지금 그걸 가지고 재단을 발족하면서 피해자들의 말을 듣겠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비정상이거든요. 이 정상을 정상화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걸 비정상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 재단 발족하는 문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소리 듣고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진짜 참 오늘 방송하는 날도 참 그 재단 그 설립 준비위가 발족이 되고 나서 오늘 또 방송을 하게 돼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그리고 저는 또 성신여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또 최근에 3월 달에 직접 성신여대 학생들 1068명이 이 위안부 합의 폐기를 위한 그런 그 결의문에 대해서 서명하고 그 결의문을 정말 우리 학교의 이름으로 정말 외교부에다가 제출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그 성신여대 학우들은 이렇게 진짜 우리 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이 위안부 합의 폐기 자체에 대한 분노를 담아서 외교부에다가 이렇게 목소리를 정말 내고 있는데 그 성신여대의 그 교수라는 김태형 교수는 아니 정말 수치스럽게도 정말 이 좀 이 매국적인 이 위안부 합의에서의 그 재단의 그 위원장으로 수락을 해서 이제 또 이사장으로 앞장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좀 재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되게 이게 또 기만적인 게 그러니까 그 위안부 합의에서 정말로 우리는 이 위안부 합의가 이행되면은
이거 정말 그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거기 때문에 이 위안부 합의가 이행되는 순간 정말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제기조차 못해요. 근데 세계 외교부는 그 나눔의 집 그 할머니분들 아니고 정말 개별적으로 할머니분들 만나가지고 이 재단이 정말 할머니분들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정말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할머니분들을 위한 건가? 그러니까 네. 이 위안부 합의가 진짜 이행되는 거는 이 재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이 소녀상이 철거되면 좀 그쪽에 또 철거되면은 정말 이 위안부 합의가 정말 이행되는 건데 그러면 위안부 합의 그러니까 진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과연 정말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위한 일들인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말 기만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되게 또 그 김태형 교수가 얘기하기를 이거는 그 치유금이 아니 그러니까 또 배상금이 아니고 아니라 치유금이다. 네. 정말 말인지 방언인지 정말 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 오히려 그 말로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일본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때 그 외무상이 네. 합의 직후에 이건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실제로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자회견 후에.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렇게 이거는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적 책임을 인정하느냐 네.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한 건데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한 네. 확답을 오히려 그 김태형 교수가 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그러게요. 네. 참 이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네. 대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박주민 의원님, 자, 어제 그 재단 설립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재단 설립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정작 지금 배상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시작부터 지금 피해자 분들의 의사 위안부 어르신들의 그 의사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재단임을 명백히 지금 드러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추진하고 밀어붙이고 그래서 합의가 다 이행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 어르신 분들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다라는 것 명백히 어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네.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상식이잖아요.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뜻을 반영하는 게 정말 상식인데 12월 28일 한일 그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를 무시하고 이런 일을 졸속적으로 진행했단 말이죠. 왜 이런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중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네.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박근혜 정부 또는 그 정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친일 논란, 과거부터 있었던 친일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 네. 회복,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예. 역사 교과서랑 다 엮여서 예. 이 친일 문제를 다 덮고 가려는. 이제는 뭐 친일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어떤 뭐 논란이 안 되게끔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예. 아 우리 대표님께서 네. 마이크 욕심 있으세요? 아, 네,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진짜로 국정교과서 때도 정말로 그 친일을 미화하기 위해서 교과서 그 교학서 교과서로 안 되니까 이제는 국정교과서로 만들어서 그 친일을 네. 정말 미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도 3.1절 경축사에서 그때 얘기했을 때 피해국과 가해국의 입장 차이는 네.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네. 근데 그러한 입장이 바뀐 건 2년도 채 되지 않은 채 12월 28일 그 위안부 합의가 있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근데 그 사이에 그 15년도 초에 좀 미 국무차관 그 웬디 셔먼이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 정치 지도자가 정말 과거의 적을 비난하면서 얻는 그 값싼 박수는 정말로 쉽다.
정말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러한 입장이 바뀌는데 그 해의 연말에 12월 28일에 그렇게 위안부 합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위안부 합의 직후에 또 되게 미국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이 진짜 이 한일 간의 그 이 진짜 그 합의에 있어서 정말 미국이 정말 좀 물밑에서 조율을 많이 했고 정말 미국이 그 사이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숨기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봤을 때 되게 이러한 일들을 봤을 때 저는 이 한일 그 위안부 합의라고 하지만 단순히 한일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되게 국제적으로 되게 미국이 그 중국을 정말 견제한다는 네. 그 입장을 또 내보이고 있는데 한미일 그 삼각동맹을 맺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한미 동맹은 되어 있고 또 미일 동맹은 되어 있는데 이게 한일 동맹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삼각동맹을 정말 완성시키기 위한 네. 발판으로서 이번 위안부 합의를 정말 이용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되게 미국이라는 그 존재도 정말로 이 한일 동맹을 함부로 맺게끔 못하게 했던 게 한일 간에 되게 옛날 문제, 그 역사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위안부 문제가 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차마 건드리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이 또 그렇게 압박을 넣자마자 바로 그 15년도 말에 이 위안부 합의를 정말 굴욕적으로 정말 타결하면서 이제 또 이번 6월 달에 하와이에서 한미일 군사훈련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지난 그 3월 그 한미일 그 정상회담에서는 네. 정말로 이제 이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네. 진짜 한일 간의 그런 그 군사 협력을 맺자라고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되게 역사적인 그 근거들로 봤을 때 정말 한미일 그 동맹을 맺기 위한 근거로서 이게 또 이용되고 있구나 하는 네. 그렇게 네, 좀 그 배경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한미일 동맹 이것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우선인데 뭐 그동안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뭐 정상회담도 잘 안 되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관계 개선을 시키려면 일본이 사과하는 방식으로 관계 개선을 그러니까 근데 그 사과조차 안 받지 않고 님 화나셨어요. 화나셨어.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진짜.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굴욕적인 박근혜 정부 굴욕적인 협상 합의를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는 한미일의 관계의 재설정이고 근데 그 방향이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쪽 친일을 덮는 방식으로 된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쪽 정권에 그런 필요도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 일본을 굳이 사과하게 만들면은 그런 역사가 계속 남는 맞아요. 거고 그게 기정 더 확실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방향을 찾을 때 차라리 박근혜 정부는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거 네. 외부적인 그런 압력과 흐름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내부 동인을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최혜리원 학생 지금 많이 기다렸어요. 마이크를 잡기까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어제 그 재단 설립 뉴스 보시고 어떤 생각 좀 하셨는지 듣고 싶네요. 아 저는 그 어제 그 기자회견을 같이 네. 가서 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거든요. 아 예. 네. 예. 근데 어떤 생각이라기보다는 정말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처음에 딱 한일 합의했다는 거 듣고서 네. 재단 설립한 게 내용이 있다는 걸 보고 그 또 후원금에 그걸 준다는 걸 보고서 이제 그랬죠. 아 설마 진짜 박근혜가 정말로 이걸 그렇게 함부로 건드리나? 이게 25년 동안 할머니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싸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42분밖에 안 남으시면서 나이가 90세가 넘도록 이 수요집회 매주 수요일마다 오시고 이게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오시는 걸 눈으로 봤고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감히 그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 아, 이 정부는 이제 정권도 아니라 정부가 됐으니까 이 정부는 일말의 양심도 없고 양심의 가책조차도 없고
만약에 있었더라면, 물론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이미 느꼈지만 한 번 더 이제 일본과 위안 문제를 감히 건드렸을 때 한 번 더 이제 뼈저리게 느낀 거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뭐 세월호 얘기도 나왔지만 정말 세월호 참사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안중에 없다. 의원님도 이런 생각, 뭐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안타깝죠. 뭐 국민의 어떤 생명, 안전, 요구, 인권 이런 것들이 참 경시되고 있구나라는 느낌 곳곳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하루빨리 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이거를 강행하는 것은 빨리 멈춰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빨리 멈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게 163개국 전 세계 그리고 전국에 걸쳐서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 아프리카 라이브, 뉴스팀 라이브 등등을 통해서 전 세계 전국에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댓글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실시간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달린 게 아니라 누군가 계속 댓글을 보내주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채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못 봐요. 유튜브 이런 방송을. 여러 네. 채널에 댓글 달린 걸 하나로 모아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솔직하시다고 하신 거예요. 네. 모아서 제가 한 번에 보기 편하게 사무실에서 황지 작가가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메이님께서 박주민 의원 동해번쩍 서해번쩍 너무 고생하네요. 라는 댓글이 있고요. 카라멜 마키아토님께서 오마이TV 역시 좋은 방송입니다 하셨고요. 깔때기 한번 대봤습니다. 네. 이 좋은 방송을 제안해 주신 게 대학생분들이에요. 아 맞아요. 야. 박주민 의원님이 깔때기를 저한테 대지 않습니다. 네. 저희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네. 박주민 의원님이 방송을 할 줄 아세요. 아까 저희가 그 구도 잡는데도 이쪽 이렇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송을 워낙 많이 해보셔가지고. 네, 요즘에는 그 재치, 센스도 나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분들 비닐 덮고 자고 천막도 못 치게 하고 라면서 안타까워하셨고요. 페북에서 최인경님께서 위안부 문제를 대학생들이 주체로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 참 좋아요 하셨고요. 아프리카TV에서도 안희저님께서 위안부 합의 폐기가 정답이다. 폐기하라 폐기하라 하셨고, 페북에서는 유병일님께서 경찰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다 보니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또 페북에서 이경선님,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가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알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셨고요. 페북에서 FSP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대학생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셨고요. 페북에서 김재희님께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페북에서 또 인경님께서 박주민 의원께 정치권에서
위안부 문제 다룰 수 없는지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프리카에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예, 계속 감사하다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청산별곡님께서 마음이 짠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영광님께서 페북을 통해서 행동하는 아름다운 양심들에게 멀리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페북에서 정원진님께서 박주민 의원님 여기에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비정상의 일상화 한일 졸속협약 폐기하라 하셨습니다. 손종수님 역사를 돈으로 팔아먹지 마라 하셨고 학생 대표 똑소리 나네 라는 응원도 있네요. 네. 좀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예. 국회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 대표로? 그리고 참 박주민 의원님 잠은 잘 주무시나요? 항상 피곤해 쩔어 보입니다. 푹 주무세요. 예. 잠은 좀 주무세요? 네, 좀 잡니다. 예. 최은세님께서 행동하는 청춘이 빛난다. 반드시 올바른 역사 청산과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또 페북에서도 박지현님께서 멋지다 멋지다 하셨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응원 댓글 그리고 그 감동을 표현하는 그 댓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 아, 너무 신기하고요. 일단은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정말 시민분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오늘도 수요일인데 12시에 항상 되게 수요 시위. 네, 수요 시위가 있잖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벌써 와 계세요. 네. 옆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수요일에 뭐 수요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또 토요일마다 네. 그 6시에 항상 그 토요 집회를 또 대학생들이 이렇게 네. 주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또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시민분들도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네. 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그렇군요. 예. 많이 직접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키티님께서 대구에서 응원합니다. 박주민님 화이팅! 이렇게 여러 가지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담감 느끼시나요? 아니면은 뭐 책임감 이런 걸 느끼시나요? 어떻습니까?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일단 아까 나왔던 질문도 있어서 잠깐 네.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정치권에서 네. 어떻게 하는 거냐? 책임감, 기대감이 팍팍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좀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안을 내놨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이 협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다 저쪽이 사과했고 뭐 강제 동원이나 이거 인정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다. 이제 근데 일본은 지금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짚어서 진짜 일본이 얘기하는 거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바처럼 제대로 이게 전혀 안 된 거라면 이거는 지금 정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는 거거든요. 속이고 덮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히기 위해서 뭐 외교부라든지 이런 데다 제가 질의나 자료 요청 같은 것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그런 질의 리스트를 정리해가지고 네. 질의를 하려고 해요. 네. 그 질의 내용 나오면은 여기 오셔서 대학생들에게도 설명도 하시고 네, 질의는 이런 거 했다라고 설명도 네. 해야죠. 네. 그리고 뭐 팟장에 출연하셔서 또 경과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게 합의 그 문제 잘못된 것들 짚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저는 걱정되는 게 진짜 갑자기 이 정부에서 이 소녀상을 옮겨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두려움이 들거든요. 그럼 두려움 때문에 학생들이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거 정치권에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예. 예, 막아야죠. 막아야 되고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거는 한 개인의 어떤 소유도 아니고 네. 온 시민, 온 국민의 어떤 의지와 뜻이 담긴 그런 상징적인 조형물이지 않습니까? 소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뭐 정부가 함부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예.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예. 보니까 이제 햇볕이 뜨거워져서 우리 소녀가 밀짚모자를 또
목에 걸고 있는데 더우면 또 쓰기도 하고 추울 때는 목도리. 네, 목도리를 하고 뭐 이렇게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소녀상이 철거될까 봐 이 문제도 참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네. 또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아 진짜 소녀상이 뭐 철거되는 거 맞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직접 네. 되게 소녀상 철거 없다. 진짜 거짓 선동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직접 언급도 했잖아요. 네. 근데 진짜 거짓 선동하는 거 누구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12월 28일에 그때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밝혔잖아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이 소녀상이 일본 대사관 공간에 안녕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려하는 점을 인지했고 네. 이걸 적절하게 이전하겠다라고 직접 밝힌 게 12월 28일 그 위안부 합의였고 예. 그리고 정말 최근까지도 일본 정부에서는 정말 이 재단 설립과 이렇게 또 소녀상 철거는 동시에 패키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까지도 많이 나왔고 네. 네, 이렇게 이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진짜 소녀상 철거를 이제 할 수밖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박근혜 정권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말들보다 일본에서 되게 일관적으로 그 소녀상 철거를 정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신뢰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이게 또 소녀상 철거가 정말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되게 외교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번복하고 있는 거고 정말 선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근혜 정권 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하다가 막 네. 깨서 보지 않아요? 잘 있나? 네 맞아요 그것도 잘 봐요 되게 일어나면서 네. 막 갑자기 좀 불안해가지고 좀 일어나서 보기도 하고 네 그렇기도 하고 네 그래요 네. 최혜련 학생은 좀 무섭고 걱정되지 않아요? 안 그래도 마이크를 제가 뺏어 네. 오려고 했었는데 아,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서 네. 왜 이거 하나 그거보다 그러니까 네. 이제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 그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박주민 의원님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도 믿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뭐 안 돼도 열심히 해주셨다면 저는 감사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저희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게 국회에서 해결이 안 돼서 막지 못해서 만약 철거가 이뤄진다고 해도 대학생들은 그거를 정말 몸으로 막을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뭐 놀려고 시민 만나면서 이렇게 웃고 이해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4월 달을 결의할 때 그랬어요. 난 목숨 걸고 하겠다. 내가 당장 연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왜 갑자기 눈물이 나냐 네 우리 최혜련 학생 예.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한번 그 예. 어떤 인터뷰를 할 때 소녀상이 너에게 그러니까 그 최혜련 학생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셨을 때 그랬죠 나다 네. 내가 그때 태어나서 그때 그 시대에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끌려갔을 거고 그럼 이 자리에 내가 나왔을 거다 그 수집회 때 아니면 그 할머니가 내가 되었을 거고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어요 내가 다 놓은 거 학생들이지 않겠느냐 그냥 운이 좋아서 사간 거다 강남역도 그렇고 그냥 길 가다가 칼 안 맞은 게 어쩌면 우연인 거지 그게 필요한 아닌 거잖아요 그냥 그 다섯 명의 남자를 내보내고 여자가 들어왔을 때 죽임 당한 것도 아니면 여기에서 그렇게 일본군 위안부가 됐던 것도 아니면 세월호 참사 때 그 수학여행을 배를 타고서 갔던 것도 실제로 제 동생도 배를 타고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갔고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제 동생이 제가 우리가 그럼 그게 과연 이렇게 보고만 있는다고 될 문제인가 정말 일본군 위안 문제, 이거 소녀상 철거하는 것만 문제인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는 게 힘든 이 사회가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 정말 목숨 걸고 한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여기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너를 그러니까 너 이거 반정부 시위하는 거 아니냐, 반정부 하는 거 아니냐, 너 지금 앞에 경찰 없으면 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무서워요. 여성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남자여도 무서웠겠지만 여성으로서 또 그런 어린 여성으로서의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무래도 약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아무리 힘들게 막
싸운다고 막 강하게 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여기서 밝고 더 힘차게 하려고 하는 게 있고, 4월 결의가 끝났음에도 지금 5월달 계속 나오고 더 남들보다 더 많이 나오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죠. 대학생들이 아직 지치지 않고 있고, 한 달을 했음에도 체력적으로는 물론 힘들고 살이 빠져 보이고 뭐 얼굴이 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정신은 더 강해지고 있다. 이걸 정말 몸으로 지켜내려고. 왜냐면 박근혜 정권이나 아니면 뭐 이걸 없애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뼈저리게 느껴요, 그런 걸.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백도 있고 언론도 있고. 그쵸, 언론. 진짜 언론이 진짜 크죠. 언론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있는 저 경찰들은 정말 뭐 비 올 때 그 비닐을 좀 높게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바로 와갖고 이걸 없애버리겠다고 치우겠다고 여기 의경들이 10명씩 20명씩 서 있는데 그 자체가 이미 공포예요. 그걸 치우다가 우리를 치울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비닐만 치운다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죠. 그 정부가 잘못하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그렇죠.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거를 뭐 반정부 시위 할 수 있고 하도록 보장돼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네. 그분은 민주주의를 부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히려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좀 헌법을 했습니다. 부인하는 예, 반정부 예, 인사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자, 예. 네, 한 있어요. 대표님 아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서 대학생들이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게 정말, 그러니까 내가 소녀상이고 정말 이건 우리 문제다. 이게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 분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군에 의해서 일본 정부의 주도하에 그렇게 끌려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갔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100여 년 전에 그런 역사가 지금 반복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권이 일본에게 정말로 이 위안부 역사를 팔아버리고, 아니 일본은 이 위안부 합의 직후에도 정말 그 되게 유엔에다가 우리는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한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 좀 그 되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반복적으로 되게 그냥 위안부는 그냥 직업적인 매춘부였다 되게 이런 식의 언급까지 하면서도 박근혜 정권은 이거에 대해서 뭐 진짜 항의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 최근에 그 의기승천기를 달고 한국에 또 들어왔을 때도 이거는 일본의 영토, 그러니까 그 일본 해상자위대가 진짜 그 국기를 달고 왔던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도 딴 나라 갈 때 그 태극기 달고 가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런 식으로 박근혜 정부는 그 식민 지배를 했었던 일본 네.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근데 뭔가 뭐 진짜 사과를 했으면은 진짜 몰라도 사과를 한 적도 없는 일본 정부, 정말 끊임없이 진짜 우기승천기라는 그 군국주의의 그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에 들어온 네. 그 일본에게 그렇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재단도 정말 만들려고 하고 합의를 좀 더 빨리 이행하자라고 하고 있는 게 정말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그러니까 이 정권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향한 정권이 맞나. 정말 이 분노 속에서 대학생들은 정말 이 합의를 폐기시켜야 되는 주체는 아베 총리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했었던 합의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합의를 폐기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지금 상황이 이번에 또 20대 총선에서 되게 뭐 좀 진짜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심판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여소야 때 이 지금 그 상황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지금 또 그 더민주에서 또 결의안을 어제 또 내신 거잖아요. 그 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그 20대 국회에서도 정말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그 결의안을 정말 확정 짓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 박근혜 정권이 했던 합의다. 네. 박근혜 정권이 폐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합의 폐기를 외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아베 총리한테 우리가 네. 뭐 폐기해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합의의 당사자였던 박근혜 정권이 이 위안부 합의 정말 정말 폐기시켜야 된다 하고 지금의 여소야 대 정국인 이 국회가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국회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네. 정말
지금 진짜 이 자리에 있으면은 국회의원도 옆에 있어요. 네, 정말 이 자리에 있으면요. 네. 국민들이 얼마나 이 위안부 합의 폐기에 정말 진짜 좀 절실하게 외치고 있고 정말 항상 그 귀향 보고도 엄청나게 분노해서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여기 와봤다. 그러니까 되게 그 분노를 표출할 그 자리를 찾고 있으시거든요. 정말 이 자리에 있으면 정말 많이 느껴요. 근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 저는 20대 국회에서 이러한 그 분위기를 정말 이러한 분노들을 주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정말 그 결의안 플러스 알파로 정말 국회에서 이 합의 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좀 더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매일 팟짱과 함께하던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한동안 뜸해서 궁금하셨죠? 그동안 마카산삼을 마카산삼 녹용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페루의 마카, 우리나라의 산삼, 그리고 녹용의 완벽한 조화. 용량은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가격은 그대로. 그 힘든 일을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이 해냈습니다. 팟짱 제작진도 사장님을 말렸지만 매일 팟짱을 들으며 나라 걱정하는 분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포털 사이트에서 영한네이처나 마카산삼 녹용을 검색해주세요.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팟짱도 마카산삼 녹용 먹고 대선까지 쭉 달리겠습니다.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지금 한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박근혜 정권이 바꿔야겠지만은 사실 박근혜 정권은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뭐 민의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했는데 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도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국회를 또 비판하는 그리고 상시청문회법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뭐 전자서명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뭐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국회에다 요구를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대표고 우리 여서 야대 정국이 됐으니까 더 절실하게 바라보고 있을 텐데 이런 질문들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의원님. 이런 특히 뭐 더불어민주당 일당인데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야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야당이 제대로 못하는 모습 뭐 민생 국회 경제 정당 얘기하고 있지만 이 민주주의 회복이나 그리고 역사적인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실망감이 더 클 거란 말이죠. 여소야대 전국에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일단은 그 민생 정당, 경제 정당, 또 민생 국회 이런 것들을 내세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도 해야 된다라는 당의 굉장히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 회복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이제 당에서도 이 위안부 협상 무효화가 공약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요. 아까 막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혼자 계시진 않도록 할 거예요. 예, 외롭게 혼자 계시게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수요 집회가 있잖아요. 수요 시위가 있는데 당번을 정해서 돌아와서 당번을 정해서 한 분씩 나오는 건 좀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오셔서 시민분들 만나고 예 한번 박주민 의원님 한번 제안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뭐 댓글을 보니까 우리 딸들도 저렇게 바르고 예쁘게 커야 할 텐데 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아, 좋아서 제가 원래 이렇게 웃고. 네. 바르고 예쁘게 크는 그런 롤 모델로 삼고 싶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눈물 난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역시 대단합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라는 댓글도 보입니다. 자, 최혜련 학생도
지금 우리 정치권에 국회에 바라는 게 많을 것 같아요.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바라는 거요? 네. 사실 저는 국회에 대해서 기대를 버린 지가 오래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이 실망시켰고, 물론 당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전 제가 맞는 당이 생기면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도 있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아직. 네. 그리고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그 몇 명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대학교가 정말 대학교가 큰 학교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큰 것을 배우는 학교인 건데, 네. 취업을 하는 학원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당장 이제 만약에 그렇게 어떻게 버텨서 말 그대로 스펙이라는 걸 쌓아서 이제 가면 어쨌든 비정규직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등록금을 내느라 또 학자금 대출도 받고, 아니면 부모님이 뭐 대출을 하시던지, 아니면 어떻게라도 알바라도 해서,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학교를 다니려고 알바를 하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대학 등록금이 워낙 높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아니면 당장 여기에 있는 일본고 위안 문제도 그렇고, 세월호도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싸우시는 노동자분들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국회 한번 지금 이제 한번 됐다고 그렇게 5년 만에 바뀔까?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무엇이고. 또 이 국회에서도 지금 박주민 변호사, 아니 박주민 변호사 죄송해요. 제가 하도 이렇게 익숙해갖고. 박주민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도 않으세요. 실제로 여기 오신 다른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다툰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같은 이제 당에 있다고 또 같은 생각도 아니고, 같은 국회에 있다고 같은 생각도 아니고, 대통령 한 명이 잘 된다고 또 그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물론 망치는 건 정말 쉽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보니까 망치는 건 정말 정말 쉬운데, 이걸 다시 되돌아오는 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 개성공단이라는 걸 만드는 것 자체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한 번 딱 중단하자마자 그건 정말 쉽다, 중단한다 이렇게, 네. 하니까 그냥 중단되는 거고, 그런 것 자체가. 최혜련 우리 학생은 뭐 정말 근본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해 줬습니다. 국회가 한번 바뀐다고, 그리고 뭐 정권이 한번 바뀐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의문점을 던졌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하나씩 바꿔나가는 노력,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여요. 의원님 오셔서 대학생들하고 얘기 나누고 말씀을 들어보면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정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네, 뭐 오늘도 또 많이 배워가고요. 또 아까 이제 기자님도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런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절감, 그런 생각을 강하게 지금 가지게 됐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11시까지인데요. 네. 11시에 또 다른 행사가 이곳에서 있다고 합니다. 네. 11시 전에 끝마쳐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댓글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마무리 발언 한마디씩 듣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이크 좀 달라고.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스럽다, 고맙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라는 댓글도 보이고요. 울지 말아요, 마음 예쁜 우리 청년들, 이런 위로의 말도 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저희 시민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함께하고요. 오마이TV 팟장에서 저희가 손을 잡고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자, 혹시 두 분 좋아하는 음료수가 사이다인가요? 아. 네, 사이다 발언을, 사이다 발언을 계속 해가지고. 언니 못알아들었어. 아, 제가 아재 개그 한번 던져봤습니다. 커피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아, 커피라고. 아, 이게, 아, 박주민 의원님께서 커피를 사주셔가지고 커피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자, 그럼 저희가 마무리 발언 듣고 오늘 방송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현지 대표, 네. 말씀 주시죠. 네, 정말 오늘 이렇게 이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 팟짱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네.
같이 얘기할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정말 이러한 그 기회를 주신 그 박주민 의원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네. 네. 그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박근혜 정권은 정말 이 위안부 합의 정말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적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 조약도 아닌 네. 그러한 그냥 단순한 합의일 뿐인데도 이 박근혜 정권은 이 위안부 합의를 정말로 빨리 이행하려고 네. 정말 안달을 내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짜 국회에서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또 시민들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희 대학생들은 정말 그 위안부 합의 폐기를 위해서 지금처럼 앞장서가지고 정말로 앞장서서 싸울 거고요. 네. 근데 그러한 길에 정말 시민분들께서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7월 2일에 7시에 콘서트가 이렇게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정말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와 그리고 또 한일 위안부 합의 그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좀 그 콘서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네, 이 자리에서 그때 진행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가 직접 몸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네, 되었으면 좋겠고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위원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짧게. 아, 예. 저 겸손하셔도. 네. 그 1%가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정말 99%가 잘 사는 그 100%가 되는 네. 90% 되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 공부하고 더 실천할 거고 앞으로 더 많이 모습 보이겠습니다. 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뭐 누군가에게 멋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뭐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제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왜 몇 명이 잘 사는지 왜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왜 부자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자가 또 부자를 만들고 또 그 사람 더 부자를 만드는지 그런 이해 안 되는 사회를 좀 더 바꿔보기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싸우고 투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희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리고 많이 반성하게 되고요. 우리 대학생들이 힘들게 여기서 투쟁하는 만큼 저희도 함께하고 시청자분들도 계속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10억엔 정말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는 것 같아요. 이 나라, 이 정부가 이 위안부 합의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그런 문제들 저희 학생들과 우리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팟장에서 계속 함께 지켜보고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진행된 특별 생방송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네, 뭘로 할까요? 구호를 투쟁? 하나, 둘, 셋, 한번 투쟁으로. 네, 그럼 저희가 투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투쟁!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을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 안에 스마트 진보 정편, 월 1만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